돌출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. 코와 입이 연결되는 인중의 각도에 따라 쉐입은 달라집니다. 돌출입이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바로 시작합니다. 돌출입은 독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. 귀엽고 섹시함이 돋보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정우현님은 특유의 아우라가 독보적입니다. 얼굴형에서 사각턱이 두드러집니다. 이전 지수님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사각턱은 정우현님의 모델러스의 고급스러움을 잘 드러내줍니다. 그리고 미세한 돌출입이 있습니다.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함께 출연한 이정재님과 비교해볼게요.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돌출입으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. 이 얼굴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허쉬컷, 레이어드컷, 업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. 돌출입과 조화로운 헤어라인 연출입니다. 먼저 오데오 가르마입니다. 이 가르마는 돌출입을 강조해 섹시함을 어필합니다. 모니카님은 오데오 가르마 헤어스타일로 포스있고 강렬한 매력 넘치는 무드를 정말 잘 소화하시죠. 반대로 돌출입이 강조되는 게 스트레스라면 가르마를 없앱니다.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 보입니다. 두 번째, 시선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업스타일입니다. 사이드뱅부터 레이어드컷 그리고 업스타일까지 시선이 분산되어 얼굴 전체 조화를 이룹니다. 로하우스에서는 얼굴형과 이목구비 분석을 통해 고급스러워 보이는 뷰티 스타일링을 개인 맞춤형으로 컨설팅해 드립니다. 뷰티 스타일링 1:1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후 컨설팅 알림 신청을 하시면 오픈 날짜에 알림 보내드립니다. 상세 설명은 댓글 확인해주세요.